뜨거운 태양 아래 펼쳐진 황금빛 들녘. 어? 여름인데 벌써 벼가 고개를 숙이나 싶은데. 잘 익은 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후 비면. 엥? 이거 쌀이 아니라 국산 밀이래요. 안녕하세요. 충남에서 밀 농사 짓고 국수 만들고 있는 이동형이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고향에 내려와서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식당을 운영했었는데요. 다른 재료는 지역에서 구할 수 있었는데 멸치국수에 들어가는 국수가 수입밀이다 보니까 국산밀로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구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 내가 한번 농사져가지고 국수를 뽑아봐야 되겠다. 국산밀을 구하기 어려워 직접 밀농사에 뛰어든 이분.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밀농사라 좀 생소한데요? 밀농사는 거저농사용 우주 방치농법이라고요. 겨울에 파종만 해놓으면 지가 알아서 잘 크요. 10월 셋째 주 정도에 파종을 해요. 처음에는 이제 이파리가 한 두 개 정도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러다가 아주 추워지기 전까지 생육을 잠깐 멈췄다가 봄이 되면 다시 줄기가 올라오고 이삭이 몽글몽글 이렇게 맺혀서 6월 넷째 주나 셋째 주에 수확을 하면은 통통한 밀 알이 나오죠. 365일 중에 열흘 정도만 일하는 워라벨이 아주 좋은 작물입니다. 일단 겨울에 파종하니까 잡초가 훨씬 덜 자라니까요. 제초제 같은 거 안 해도 되고요. 벼농사랑 비교하면은 모팡 같은 거 안 날라도 되고요. 이점이 너무 많은 대신에 가격이 좀 쌉니다. 예.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 없죠. 밀을 베고 난 다음에는요. 조라든지 깨라든지 요필지 같은 경우에는 팥, 그 다음에 메밀 이런 것들을 심습니다. 우리나라에선 가을에 파종해서 이듬해 초여름에 수확하는 밀. 고대 유적에서 타나한 밀이 발견됐을 만큼 우리와 함께한 역사도 오래됐는데 현재 우리나라 밀 자급률 겨우 1% 내외라고 합니다. 이거 어쩌다 이렇게 됐냐면요. 한국 전쟁을 겪고 나서 국가적으로 쌀 농사에 집중했고 또 값싼 외국산 밀을 들여오면서 1984년엔 정부가 국산밀 수매를 중단해버립니다. 그 결과 연간 생산량이 1990년 1000톤까지 떨어졌대요. 오랜 기간 우리 민족은 쌀을 사랑해왔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쌀을 생산해낸 게 383만 톤인데 어라? 442만 톤의 밀을 수입해왔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한테 주식이 그래서 밀도 이제 99%를 수입해오지 말고 우리도 좀 우리 안에서 자급률을 좀 높여보자. 국내에서 자급이 안 되니 수입밀 가격이 넓을 때마다 우리나라 물가도 덩달아 치솟곤 하는데요. 우리 농부들이 국산밀을 지키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1%의 자급률이라고 밀 농사를 짓지 아니하면 우리한테 밀을 파는 외국의 곡물 메이저들이 가격을 저렴하고 아름답게 주지 않을 거잖아요. 한때는 명맥이 끊길 뻔했지만 국산 밀을 살리려는 농부들의 노력에 지금은 시중에서 구하기 어렵지 않은 우리 밀. 소비자가 볼 땐 국산 밀이 너무 비싸지만 정작 농사를 지어보면 밀 농사는 진짜 돈 안 되는 농사라고 합니다. 약 2,000평이 되는 이 넓은 밭에서 밀을 수확해 팔아서 임대료 내고 나면 남는 돈은 34만 원. 아무리 손이 덜 가는 작물이라지만 터무니없는 수익이죠. 그래서 농민들이 밀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장려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직불금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직접 농민한테 주는 거예요. 네. 왜 줘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자급을 해야 수입하는 사람들도 적정한 가격에 팔 수 있기 때문에 요 농업 행위를 계속 유지해 줘라. 그런 이유도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황금 들녘이 펼쳐지니까 보기가 아름답더라 해서 뭐 경관 직불금을 주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농촌에서 국민들이 먹어야 될 거를 생산을 해야 되니까 소득이 너무 낮으니 2차적으로 좀 보존해주는 그런 역할도 있고 의미는 굉장히 다양하죠. 우리나라 농민들의 평균 경작 면적은 약 3,000평인데요. 정부는 현재 이 3,000평, 즉 1헥타르당 50만 원의 직불금을 주고 있다고 해요. 이웃나라 일본을 보면은 한 해에 한 1조 4천억 정도의 직접 직불제를 하면서 왜냐하면 일본도 우리나라랑 똑같이 쌀 다음에 주식이 밀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도 좀 어느 정도 자국 안에서 생산을 해보자
라고 해서 자금률을 17%까지 올렸는데요. 그중에 가장 주요했던 게 밀 직접 직불금이지 않았나. 전쟁과 기후위기, 또 금리 인상까지 겪으면서 세계 각국은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비상인데요. 밀농사를 지으면서 느끼는 또 한 가지, 바로 식량 안보라고 합니다. 비축이라는 게 유사시에 쓰기 위해서 평상시에 잘 보관해 놓고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올해 비축량이 17,000톤이에요.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수입해온 밀이 442만 톤이거든요. 밀가루 442만 톤을 소비하는 나라에서 너무 식량 안보에 적은 예산이 투입되는 거 아닌가. 밀에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자국 안에서 밀로 내수 경제도 되고 일자리 창출도 되고 유사시 자급률도 높이고,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우리나라도 밀을 조금 관심 있게 국민들이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전국 곳곳에서 밀이 익어가는 소리가 들려오길 바라봅니다. 요새 압력밥솥에 잡곡 모두가 아주 훌륭하잖아요. 그 쌀에다가 이 밀 통밀을 한 10%에서 오늘은 조금 좀 더 먹고 싶다 하면 20%까지 넣어서 잡곡 모드로 하면은 이 밀이 톡톡 터지면서 김에다 싸 먹으면은 너무 맛있습니다.